안녕하세요. 올리올리입니다. 오늘은 초보 식물러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물이 있는데요. 바로 알로에입니다.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식물을 쉽게 죽이게 됩니다.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. 저도 정말 처음에 그랬거든요. 식물의 상태만을 보고, 잎을 보고, 그 식물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건지, 햇빛이 필요한 건지, 물이 필요한 건지, 그걸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식물이 잘 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은 좀 많이 헷갈렸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초보 식물러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알로에였어요. 물론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식물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알로에를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식물을 키울 때 활용도가 높은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. 식물에서 나오는 잎이나 열매가 그냥 눈으로도 예쁘지만은요,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할수 있다면 그때 기분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런 면에서 가장 추천을 쉽게 할수 있는 게 알로에인 것 같아요.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먹는 걸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서 마사지팩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아요. 저는 알로에가 생각보다 정말 키우기 쉬웠던 것 같거든요. 물론 정말 정말 초보이신 분들은 이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. 워낙 식물들이 예쁘면 예쁠수록 뭐 열매가 달면 달수록 해충이 더 많이 꼬여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 아닌 관리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가장 관리가 필요 없었던 게 바로 알로에거든요. 비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. 물론 모든 식물이 비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키우면서 비료를 한 번도 준 적은 없거든요, 사실. 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조심해야 했지만 그늘 밑에 그냥 놔두고 키우면 괜찮더라고요. 저는 알로에베라를 여기저기 많이 심었어요. 흙이 좋은 흙에 심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로에들은 그냥 물 빠짐이 정말 안 좋은 마당 흙을 이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도 생각보다 잘 자랐고요. 물을 그냥 잘안 줬어요.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을 잘안 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혀? 그래서 오히려 쉽게, 오히려 관리가 더 필요 없이 쉽게 키웠고요. 햇빛이 굉장히 강한 자리에도 심었는데 여름 내내 잎이 막 장작처럼 바싹 말랐어요. 모든 잎들이 다 말랐습니다.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비도 내리고 해도 이제 조금씩 약해졌잖아요.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초록빛을 띠면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. 오늘 영상은 초보 식물러 분들에게 식물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서 가장 쉬운 식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. 처음에 키우면서 그 키우는 재미를 느끼시면 그 이후로 더 많은 식물들을 좀 자신감 있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